본부장님이 많이 힘들게 해요? 실은 본부장님이 방우 씨 많이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. 상철 씨한테 그런 말까지 했어요? 근데 거절했어요. 방우 씨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데 무조건 도울 수 없었어요. 방우 씨는 본부장님한테 어떤 마음이에요? 사실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많이 혼란스러워요. 그 말은? 처음엔 전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었어요. 근데 가스 사고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. 제발 사람만 줘요, 여러분. 이 손 이제 절대 안 놓을 겁니다.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. 방우 씨, 정신 들어요? 고맙습니다. 아,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. 본부장님이 내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했던 말을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. 그게 동준이 오빠가 프로포즈 할 때 똑같이 했던 말이었어요.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?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. 근데 이후로 순간순간 본부장님한테서 동준이 오빠가 느껴지고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. 아무한테도 말은 못했지만.